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직전에 진짜 어떤 종목들 골라봐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네, 오늘 화요일부터 이제 새롭게 또 추천을 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추천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 네, 레이 치과 치료 관련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시세도 상당 부분 시장보다는 방어하는 시세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부분들 보셨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 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돼야지 그래도 안심 있게.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도 그나마 실적이 있으니까 얘는 성장을 하겠구나 이러면서 좀 투심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를 선택했고요. 레이는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해서 이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이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기반으로 해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 전체를 개발해서 상품화에 성공한 기술 중심의 이제 엑스레이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패키지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치과들, 치과 병의원의 진단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상 장비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다 같이 패키지로 해서 공급하는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게 이제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높은 성장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의 렌즈 치과 기기를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해외 글로벌 시장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요즘에 리오프닝이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좀 지금 리오프닝이 성급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단계로 간다면 아마 이 치과 이 레이가 이제 치과 치료 관련해서 또 레이 그다음에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이나 이런 게 같이 좀 주목을 받을 때 얘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매출이 1,3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0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거의 한 50% 가까운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80억 정도 예상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 2만주, 3만주 또 만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두 달째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좀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의료기기 관련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치과 쪽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만 3천 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직 폭발적으로 거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2만 3천 원 또는 2만 2,900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현재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하락장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분할로 밑으로 대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한 2만 800 원 정도를 보고 2만 1천 원 아래로 이게 아마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이 생깁니다. 지금 아직 박스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도 천천히 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800원에서 오늘 종가.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설정하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8,000원 설정하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은 2만 800원에서 종가 구간 이하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8천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실 레이도 좋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고 일단은 주가가 하락장 속에서는 선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 관련 종목들 괜찮은가요? 네, 일단은 코로나 중국이 이 봉쇄 해제하는 게 좀 서투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방, 그러니까 서양 다른 곳도 그렇고 대부분 진통을 좀 겪고 가는데 그래도 시스템 체계적으로 갔었어요. 근데 중국은 솔직히 뭐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무질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자기네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걸 좀 강하게 체계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거를 또, 약간 그 정세적으로도 좀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쳐야 할 과정을 지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랑 뭐 비슷하게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개화되는 그런 섹터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네. 오늘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의 라스트 찬스는 레이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개 방송 일정 남아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좀 함께 전해드릴게요. 먼저 금산 전문가님의 이토마토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4시부터 펼쳐질 텐데요. 2023년 상반기 주도주 핵심은 이것이라는 주제로 나타납니다. 네, 오늘 상반기 주도주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연말까지 좀 힘드시죠? 이 전략들, 내년 전략들 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 신기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예정이 됐고요. 신기반기 수익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